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ERD는 많이들 그려보셨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ERD는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해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에 대한 도식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SQL Developer 데이터 모델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ERD를 한번 그려보고 이것을 기술을 연동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까지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발자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VN처럼 하나의 파일을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버전 관리를 통해서 히스토리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베프랑 교환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일기장을 교실에다 두고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썼었어요. 여기서 이 일기장이 저장되어 있는 교실이 GitHub가 되는 거고요. 저랑 제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일기를 썼잖아요. 하나의 파일에 개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를 한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델링한 파일을 기술로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계한 테이블을 다른 개발자나 아니면 DBA와 함께 공유할 때 이런 기능을 쓰면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습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GitHub 사이트로 가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물론 이미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됩니다. Sign up을 눌러서 이름부터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써주고 비밀번호 해주면 끝입니다. 쉽죠? 검증하기 누르고 완료.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여기 가서 이제 이메일 인증을 하고 나면 다된 거예요. 스타트 프로젝트. 이제 레파지토리 네임을 정해주는 거예요. 유튜브라고 해줄게요. 네. 퍼블릭으로 해야 되고, 프라이빗으로 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그냥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으니까 퍼블릭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스트 계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URL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URL이 생겼죠. 이 git을 push하고 pull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오라클 사이트로 가줄게요. 디벨로퍼스. 내려가면 데이터베이스. 내려가면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SQL 디벨로퍼가 여기 있고요. 여기 모델러가 있죠.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OS 버전이 나오고 맞는 버전을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여기 있는데 적당한 경로의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풀렸죠? C 밑에 데이터 모듈러가 생겼고요. 이 폴더 안에 보면은 exe 파일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대한 ERD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임포트 데이터 딕셔너리를 누르고 이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내가 오라클에 생성해 놓았던 테이블에 대한 ERD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접속 성공했죠? 네. 저장을 누르고 접속을 합니다. 이걸 다시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클릭 다음 누르면 이렇게 계정들이 보이죠? 여기서 나는 미나 계정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올 거야. 다음 이제까지 저희가 실습에서 썼던 테이블들이 보이네요. 이것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아이돌 그룹과 아이돌 멤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음. 완료. 그러면 이렇게 엔티티 두 개가 가지고 와졌어요. 이거를 아까 기터브에 계정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랑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팀으로 가서 버전을 누르고 여기 빛이 생겼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깃을 오른클릭하고 복제를 누릅니다. 얘는 복제 마법사가 시작이 되죠? 다음 원격 이름 뭐 아까 설정했었던 스킬 이렇게 해놓고 저장소 아까 있었죠? 이렇게 URL이 있죠?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붙여넣기 하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계정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는 건데 찾아보기를 해서 적당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완료. 그러면 가볼게요. C 데이터 생겼죠? 안에 유튜브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들어가보면 git 있죠? 이제 이 엔티티를 저장을 먼저 시켜줄게요. 로컬에다가 유튜브라는 폴더에 저장을 시켜줄게요. 아이돌 테이블이니까 아이돌이라고 저장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git에다가 푸쉬를 시켜줄 거예요. 팀, 기, 푸쉬. 시켜줍니다. 다음. 아까 그 URL과 계정이 나오죠? 완료 하면, 아까 GitHub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아이돌이 생긴 거 보이시죠? 올라간 거예요. 기터브에 이 URL로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해오면 내가 푸시한 이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의 로컬에 끌려오겠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경력 사원으로 입사를 했던 곳에서는 현행화된 ERD를 가지고 있는 팀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ERD 작성을 프로젝트 초반에 많이 하긴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걸 현행화 시키는 걸 많이 놓치기 쉽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초반부터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거나 했을 때는 ERD가 없으면 뭔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소스를 까보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서 파악을 해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데이터 모델러를 이용해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ERD를 뽑아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5월이 될것 같네요. 저는 5월에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